보호하고 여성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권신의 규탄 성명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 침해 규탄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을 가진 법학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또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이 장악한 탈레반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은 이슬람의 율법인 하고 여성의 취업, 사회활동, 교육 등의 제약을 가하였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극적인 소식들은 여성들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반영함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지 않도록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20여 년 이전에 겪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세계 연대와 세이브 어게인 우먼 해시태그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추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치,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 보장하라.